벌써 8월도 절반가량 지났는데요. 예년 이맘때면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올해는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달 하순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밤에도 서쪽 지역과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26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가장 긴 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최악의 폭염이 이어졌던 2018년과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3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들며 강릉 31도에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불쾌지수가 마구마구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최대 60mm가량의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합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